중국 청두에서 펼쳐진 배드민턴 국가대항전 토마스 앤 우버컵이 종료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 대회에 대한민국 선수단도 참가하며 경쟁을 펼쳤는데요. 여자부 대회인 우버컵의 디펜딩 챔피언인 여자 대표팀은 4강에서, 남자부 대회인 토마스컵은 8강에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한편 대회 개최국인 중국은 토마스컵과 우버컵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명불허전 배드민턴 최강국의 면모를 전세계에 과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토마스컵은 대한민국 남자 대표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회였습니다. 복식의 강력 서승재조가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등 확실한 1승 카드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5판 3선 승제의 경기에서 무려 3경기나 배치되는 남자 단식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데 실패하며 많은 팬들의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였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더욱 쓰라린 가운데 한 가지 위안을 얻자면 경기 내용 측면에서는 월드투어급 선수들과 좋은 내용의 경기를 펼쳤다는 점입니다. 비등했던 중반에 비해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및 경기 운영 측면에서 월드투어 경험이 많은 선수들과 차이가 느껴지긴 했지만 힘과 스피드 측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보였는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분명 걸출한 선수가 탄생할 거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대한민국 여자대표팀 종목별로 최정상의 필승 카드가 있기에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 후보로 분류되었지만 중요한 결승의 길목에서 여자 단식의 원투펀치인 안세영과 김가은 선수가 결장했고 여자 단식에서의 약세를 노출하며 4강에서 인도네시아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안세영 선수의 4강전 결장 이유는 오른쪽 무릎 부상으로 알려졌는데요. 올림픽을 앞두고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칭 스태프 또한 인터뷰를 통해 우버컵보다는 올림픽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선수 생명에 대한 존중을 표시했는데요. 모쪼록 무사한 모습으로 복귀하길 기대해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전 여자 단식 선수들의 분전 속에서 아쉬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2, 3단식의 김가람 선수와 김민선 선수의 경기는 시청하는 입장에서도 선수 스스로도 충분히 이겨볼만 했었다고 느껴졌을 것이기에 아쉬움은 더욱 클 듯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경험이 큰 재산이 되겠죠. 선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토마스 앤 우버컵은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대만의 타이징, 일본의 야마구치, 대한민국의 안세영 등은 8강 그리고 4강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결승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대회 내내 모습을 보이던 선수가 결장했다는 것은 경미한 부상 등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탑 랭커들은 올림픽을 앞둔 만큼 포커스를 눈앞의 대회에 놓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경기에서 풀 전력을 가동시켜 완벽하게 대회를 장악한 중국이 눈에 띕니다. 중국의 주전 멤버들은 예선부터 결승까지 대부분의 경기를 치렀는데요. 올림픽 시즌을 앞두고도 흔들림 없이 최상의 컨디션 및 분위기를 유지하는 올림픽 최강국 중국의 관리 비결은 대단하다 못해 경의심마저 듭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듯 그 어떤 때보다도 배드민턴에 대한 기대심과 관심도가 높아질 이번 파리올림픽, 최강국이자 라이벌 중국을 넘어야 하는 큰 과제가 있는 가운데 토마스 앤 우버컵에서의 부진을 넘어 올림픽의 순간까지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